이렇게 나가느냐, 이렇게 나가느냐, 이게 주매 수업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게 되는 순간 학생들은, 야, 이거 SBS에서 보던 화면 비슷하구나. KBS 정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여기 아무 크로마키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저런 거를 만들 수 있느냐, 편하게 할수 있느냐, 그건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5G 플랫폼과 우리가 AI, VR, AR 기술의 교육 혁신 방안이 뭐냐. 클릭을 하면은 다음 장 넘어가요. 교육 혁신이 이렇다. 뭐, 이런 건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서 애들 학생들을 줌이라 그럽니까? 그걸 땡겨 올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다 이제 줌을 키는 줌을 거죠. 키우면 됩니까? 큐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저쪽에 이게 이쪽 스크린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면 내가 줌을 켰다고 쳐보자. 줌을 이제 켰어요. 아까 카이스트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화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 화면이. 그저 줌이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그 원격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할 때는 파워포인트가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아까 이제 파워포인트 줌이 동시에 보이는 거 조금 더 비싼 거죠. 요건 이제 스크린 하나예요. 지금 뭐 모든 그렇죠. 방송 하나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 이게 방송국보다 더 많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쓰게 한 거. 요거는 학교 교실에 넣어서 하자. 그럼 방송 원격 다 예, 된다. 그래요. 그 말씀. 예, 그 얘기예요. 저런데 이런 자막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 방송국에 할수 있는 거의 다양한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저 정도 나가면 완전 수준급 방송이 다 되죠. 근데 그렇죠. 저런 건 조금 저 그랩 만들고 이런 것만 선생님들이 주의 깊게 하면은 완전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이거는 편집해서 만들면 되지만 편집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실시간 다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넣어서 이게 이제 비록 가격을 싸게 만든 거는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는 상당히 고가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다 이제 음악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시면은 선생님들 중에는 의외로 이런 거를 잘 다루는 분이 많아요. 아, 그럼요. 예, 선생님들이 오히려, 교수님들 물 엄청나게 합니다. 비대면이니까.